자, 오늘 뭐 상한가 종목이 에코프로 HN, SM, SNC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존의 액분 이전에 이제 가지고 갔던 쪽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0% 이상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던 종목, 시간에서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했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 그 SM 부분은 우리가 10%에서 15%로 좀 늘려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호가가 좀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조 전후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의 흐름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SM CNC라든가 이런 쪽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상한가 가서 2280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공백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뭐 SN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뭐 거래를 실질적으로 이제 잘할수 있느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못 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매매가 가능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는 SM CNC라든가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간다면 단기 공략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가총액 1,500억짜리를 단기 공략을 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사실 그렇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결론적으로 SM을 가지고 가죠. SM을. 그렇게 해서 뭐 4만원 전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또그 이전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던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그 이슈 범위 터져 있는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SN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야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야간 팍스 1부에 SM 설명드린 내용, 그 내용하고 어제 야간 2부에 SM 그 설명드린 내용, 그 다음에 어제 야간 무방에서 SM 설명드린 내용을 좀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잘라서 동영상을. SM 그 대주주가 이제 이수만 회장 이신데 요번 지분을 네이버냐 아니면 카카오냐, 네이버에서 또 카카오에서 콘텐츠 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인수까지로 확대가 됐죠. 근데 일단은 그 흐름이 원래 처음부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콘텐츠 싸움,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고 다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에서 SM과 지금 계속해서 그 협약을 맺고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대 해석돼서 뭐 SM의 이수만 회장 지분을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물론 뭐 매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어찌됐건 간에 네이버와 카카오 쪽의 컨텐츠 확보 부분에 SM 쪽에 대한 러브콜은 기존에도 이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도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슈 부분이 불거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급격하게 주가 조정으로 연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매집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SN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집이 돼 있단 말이죠. 어제까지 기준에 230만 주대.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가 2340만 주예요. 2340만 주에 230만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 수준이죠. 10% 매집이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37,000원이란 말이에요. 외국 기관 쌍끌이. 쌍끌이. 그리고 희한한 거는 지금 뭐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희한한 거는 초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일단 연기금 쪽도 매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매수가 웃기는 게요. 5월 7일 이후에 한 달도 안된 사이에 10% 이상의 매집이에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냐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들이 매집 다 해놓고 연기금까지도 가세해서 매집해놓고 뉴스들이 나오고 변동이 나오고. 어찌됐건 뭐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그 주가 또 수급 흐름에 대해서만 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SM의 누적 수급이 이렇게 긍정적인 만큼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오픈해드렸을 때 대비해서의 수익률 자체가 지금 뭐 50%가 넘는 기준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M 지금 누적 수익이 어떻게 돼? 내가 써주는 거 말고 본인들이 계산을 해야지. 공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에 21년 05월 07일부터 21년 05월 27일까지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이후에 5월 27일까지의 기준 37,260원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38,000원 거의 이제 뭐 그렇다면은 37,500원 뭐 이상의 매수 평균 단가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37,500원에 10%면은 무조건 50% 이상은 들어 올려놔야 일단은 그들도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이성적인 뺑뺑이 거래 돌려놓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수준의 업종 대표주의 흐름을 그렇게까지 가져가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7,000 500원의 기준에 한번 볼게요. 37,500원 곱하기 50% 150% 현재 주가 대비 하면은 56,000원이 돼요. 사실상 매집의 목표 주가는 55,000원입니다. 근데 이슈가 불거지고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렇다면 그 변동성이 확대되고 눌림목 꼬리 달리고 눌림목 이런 식의 눌림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요. 또한 가지는 일단 어찌됐건 그 SM의 경우에 지금의 누적 수급이 기존에 예를 들면 기존의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환 범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대차 물량의 상환.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매집을 10%까지 완벽하게 다 인정해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불러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5% 이상만 기준 잡아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매집의 기준에 요 도서 자료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매집의 기준에 이5% 이상 매집을 하면은 이거 2007년도 자료거든요. 그 도서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 이상만 매집을 해도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기준. 결론적으로는 이제 50% 정도를 들어 올려야 된다, 최소. 그럼 5만 5천 원까지인데, 하여간에, 그러한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단은 설정해 놓고 같이 보실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간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또 장악형,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샛별형, 이 내용까지 다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SM 부분, 방송 원고 부분이 별로 안 되니까 SM 그 PDF 파일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 들여다보시게 되면 전략 꾸리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종목을 왜 올라요 했을 때 모르는 종목을 이제 막 편입하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크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뉴스 내용의 심리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거죠. 심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어떤 이슈거리가 불거지면서 그 이전부터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까지 이제 갖다 붙여서 놓고 볼수 있다는 거죠. 실적 개선폭에 대한 저평가 상태로 논하고 싶진 않아요. 저평가 상태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PER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준이 아니라 공식적인 매매 사인이 나간 부분의 기준에서는 일단 39,300원, 48,500원 이런 식으로 4만 원 초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아직까지 뭐 월등한 수익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교육용 그리고 문자까지 나갈 수 있는 단기 공략주의 기준 거기에 이제 수익으로의 전환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SM의 경우에 누적 수급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해서 또 매집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때 5만 원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게 실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많이 실려봐야 1,000억 이러면 안 되고 2,000억 원씩 본격적으로 빵빵 터질 때 그럴 때 수익 비중 20%씩 꽉꽉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창구의 그 편입 비중이 좀 높아야 CS 쪽이 물량을 60만 주 이상, 그러니까 뭐2.5% 이상을 갖고 있어서 뭐더 편입을 해서 지분 신고까지 나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고른 매수 강도가 들어와서 다 같이 매수하고 있다,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SM을 차익 실현 범위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꼬리가 날리더라도 가져가고 다음 주 기준의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거래도 수반돼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제 수반된 상태에서의 이렇게 급격한 주가 탄력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갭상승에 거래가 실리는 모양새가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직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주봉상의 설정 범위도 보실 수 있겠고 갭이 나오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주봉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또 일봉에서의 흐름. 일봉에서 이제 잠시 주춤 거래다 보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가 주춤하고 이제 눌려진 폭의 기준이 되죠. 근데 이그 흐름에서 우리가 캔들 기준을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색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입니다. 편입의 기준은 이 정도에서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는 여기서부터도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전원전락해서 우리가 편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렸고 어제 같은 날 겁먹고 손절하거나 투매하거나 어제 같은 날 일부 그냥 차익 실현해버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기준에 이제 꼬리 달리는 부분이 연출돼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거래대금이나 변동성 감안했을 때 꼬리가 달리고 끝나더라도 주봉상에 대처를 하면은 크게 뭐 부담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되면 하면서 대처를 하는 걸로. 그리고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 거래량도 설정하기가 다소 이제 애매모호합니다만 변동성 매매를 하실 때는 최소 20만 주 이상 5분봉 기준에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도 10만 주 이상이 터질 때 들어가는 것이 좀더 유리하시죠. 그죠? 막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기준에, 우리 입맛에 맞는 거래대금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집의 기준에서 추세적인 범위에 수급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단 먼저 5분봉 거래량 20만 주 엔드 매직 계산기를 한번 볼까요?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도 한번 보고 설정 범위를 가져옵니다. SM의 매직 계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850원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일단은 고가 대비해서
원체 바닥에서 사서 50%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뭐 2.5%에서 5% 잡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준에 지금 차익 실현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매매세인 들어간 부분은 이 정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 가격 기준은 이제 4만 원 전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에서 뭐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 우리는 꼬리가 달리더라도 들여다본다. 왜? 매집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그다지 없다. 그리고 저가 대비해서 고가의 뭐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리고 또 저가의 기준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고가의 기준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돌파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은 어느 가격에서든 잡을 수는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너무 크게 바라고 들어오시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더 매집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본격화될 때에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 기준에 차트 부분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시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늘의 저가 그리고 고가 고가를 돌파할 때 기준에서도 그리고 지지라인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43,800원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밀려내려거나 했을 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리느냐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또 43,200원 이렇게까지 만약에 시장 상황이든 자체적인 흐름이든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해야만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을 놓고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의 월등한 강세, 거래 대금이 터져 있죠. 기아 현대가 거래 대금 최상위 2위, 4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 흐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 뭐 대박인 거죠. 에코프로, HN인가요? 그 분할 상장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에코프로도 뭐 시가 대비해서 눌리더니 결국은 이제 강세로 흐름을 주는 모양새.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안하게 좀 대처하시면서 들여다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에 대한 제한 그리고 관계자들 SM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단기 공략 배우신 대로 단기 공략은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무리하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대처하시면은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만 꼭잘 하십시오. 5분봉 거래량 20만 주, 최소 10만 주, 그리고 20만 주, 그리고 43,800원 지지 및 43,200원으로 할게요. 200원 지지 및 고점 돌파. 고점 얼마예요? 45,000원 돌파 확인. 그리고 오늘 그 죄송합니다. 저가 부분 41,450원을 지지를 볼게요. 목이 원체 안 좋아서 지금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건 이제 연습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차트는 내려놓고요.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넓혀놓고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28일 기준에 지금 11시 09분이고요. 그리고 SM의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 현재 가가 4만 3,850원. 그 매직 계산기 끊었을 때의 그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3.30%였고요. 시가총액은 그 당시 기준에 1조 284억, 284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28만. 아직은 모자라요. 390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559억 원뿐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기준 거래는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고점 부분이 이제 4만 5천 원의 기준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고점이 오늘 6.01%. 그리고 SM 왜 공지사항 누적 수익을 안 고쳐? 못 알아듣나? 고점 4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그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1조 이상이 됐죠, 이제는. 1조 이상 10%까지 편입 가능입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 부분의 3분의 1 기준이 43,800원. 그리고 43,200원. 요 기준이 33,800원이면 3.18이고요. 그리고 43,200원이면 1.2 곱하기 3.6배 주면은 2.11 정도 되겠네요. 2.11.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기준. 그리고 저가의 기준도 설정을 해서 잡습니다. 저가 기준에 41,450원. HMM은 프로렌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거꾸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 부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6%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 거까지의 편입 기준, 5분봉 기준에 20만 주. 그리고 추세 매매는 1분 기준에서의 OMA, 20MA.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MM의 전략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HMM 팝업 나오려면 멀었나요?